뉴스9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장남 불법 도박 논란에 사과한 데 이어 오늘은 윤석열 후보가 아내 허위 경력 의혹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따른 가족 리스크의 역대급 비호감 선거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부가 손실 보상과는 별개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현금 1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강력한 거리 두기를 앞둔 자영업자들은 집단 휴업 등 단체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오사카 번화가의 8층짜리 빌딩에서 불이나 최소 19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방화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20대 남성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집에 침입해 둔기를 휘둘렀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관을 사칭해 문을 열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포나 잠실 같은 서울의 인기 주거지에서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가 2억 원 가까이 떨어진 곳이 나왔습니다. 지가 파락 신호로 봐도 될지 따져봤습니다.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